지금 보시는 프로젝트가 UET짱 툰 쉐이더 샘플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구글에서 UET짱 툰 쉐이더라고 치면은 맨 처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재패니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잉글리시로 바꾸면 되고요. 이게 구글 트랜스레이터 통하는 건데 뭐 잘 돼요. 계속하게 코리아는 없는데 그냥 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가지고 잉글리시로 바꾸고 쭉 내려보면은 라이선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해서 이 버튼 누르면은 이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여기 툰쉐이더 2.0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받고 나면은 이렇게 압축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압축 파일 풀어보면은 이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자체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혀를 열어서 add 한 다음에 방금 압축 풀었던 걸 선택해서 열면 돼요. 열면 되는데 아마 지금 UET 버전이 이 프로젝트가 되게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19로 해도 상관없고 2020으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버전을 세팅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실행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솔직히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긴 해요. 프로젝트에서 씬 체크하고 보면은 씬 목록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스피얼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쉐이더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씬이 제일 간단한 씬인데 좀 괜찮은 프로젝트가 괜찮은 씬이 이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유니티장이라는 SDK를 가지고 이거는 좀 더 셀 느낌, 그러니까 전통적인 핸드드로잉 2D 느낌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 스타일. 그러니까 카툰 렌더링 쪽도 보면은 완전 전통적으로 손으로 그린 듯하게 이제 컬러 경계를 완전 칼같이 끊고 이런 식으로 헤어를 보면 컬러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손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경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좀 최근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빠져요. 색이 부드럽게 빠지고 이런 하이라이트 컬러라든가 이런 그 일본 쪽 애니메이션에서는 머리에 이런 스페큘러가 생기는 걸 엔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엔젤링도 집어넣게 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 경계를 좀더 단계도 여러 개를 나누고, 지금 이건 두 단계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보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도 가능한 게,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 디자인의 뭐 기본 샘플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미국식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 조절해가지고 미국 일본식 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식 같은 느낌, 결국은 이제 셀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이랑 기본적인 거 똑같으니까 파라미터 수치들만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풍, 여러 가지 화풍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들 되게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은 아마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컬러의 이런 영역을 이런 파라미터를 스텝을 조절해서 영역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얘도 쉐이더다 보니까 라이팅의 방향에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디렉션 라이트를 돌리면 당연히 이제 빛의 방향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영역을 나누는 거를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뭐 필요 없으면 그냥 베이스랑 첫 번째 쉐이드 맵에서 그냥 두 단계로 해도 당연히 되고, 최대 3단계까지. 사실 3단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튜닝 쉐이딩이 좀안 이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최대 2단계, 아니면 3단계 정도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패더를 조절하면은 칼같이 떨어지고, 세 개의 경계가 요 머리카락 보면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뺄 거냐, 아니면 칼같이 뺄 거냐,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쉐이드맵 부분을 색을 바꾸면은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어두워지는 부분들의 컬러를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쉐이드맵하고 두 번째 쉐이드맵하고 그 경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파라미터들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엔젤링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머리에 지금 하이라이트가 맺히잖아요. 머리에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거는 맥캡이라는 기능인데 이 맥캡 기능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맥캡 한번 이 텍스처를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반달 모양 반달 모양의 하이라이트를 그려놨고 이 하이라이트 형태 그대로 이렇게 맺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노멀맵을 적용해줘가지고 이 노멀맵에 빗금이 쳐져 있거든요. 얘도 보여드리면은 이 노멀맵에 빗금 쳐진 거라서 그래서 그 노멀맵이 반영돼서 이렇게 머리카락에 한올 한올 하이라이트가 다르게 맺힌 것처럼 머리카락스럽게 그렇게 맥캡을 통해서 하이라이트가 맺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용어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러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아웃라인. 이렇게 아웃라인. 일반적으로 카툰 스타일에서는 아웃라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라인 기능이 당연히 있고, 근데 이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메쉬를 한 번 더 그린 거예요. 메쉬를 한 번 더 그리는데, 뒷면을 그려가지고, 그 뒷면을 마치 외곽선처럼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이 깨진 것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깨진 것들이 티가 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절한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1, 2, 한 이런 수치 정도가 아마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림라이트를 볼게요. 림라이트는 뭐 보면 뭐 우리 말로 좀 산티나게 얘기하면 빼꽝? 빼꽝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실루엣에 이렇게 빛이 퍼지면서 실루엣이 좀 강조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벌로 보면은 파워를 키우고 사이드 마스크 좀 조절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실루엣이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색을 좀 더 밝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실루엣이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루킹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툰쉐이더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를 하나 씬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툰쉐이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건 뉴르에셋을 다운받은 거라서 그냥 꼭 이 모델이 아니고 다른 모델도 상관없으니까 뭐 아무 모델이나 끌어다 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캐릭터들이 뭐 돼지머리도 마찬가지고 이 로봇 머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탠다드 쉐이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툰 쉐이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캐릭터로 해볼까? 이 로봇 대가리, 이 로봇 대가리를 이렇게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거를 뒷장 툰 쉐이더로 하고 그리고 여기 툰 더블 쉐이드, 미드패드 여러 가지 그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맵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세 번째를 검은색으로 만든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고 있다니.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고 첫 번째 쉐이드맵은 조금 회색으로 만들고 그리고 컬러 스텝 같은 경우를 이 정도로 이것도 영역을 좀 넓혀주고 그리고 두 번째 컬러 스텝을 조금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 단계로 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베이스맵은 그 텍스처링이 돼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쉐이딩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텍스처가 아예 세팅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베이스맵으로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은 서로 이 텍스처를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첫 번째 쉐이드맵이랑 두 번째 쉐이드맵이랑 서로 이렇게 다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고요. 지금 채팅창에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네. 메쉬 파일이 두 배 더 무거워지는지 물어보시는데 그 노멀맵 뒤집는 그 아웃라인이 있으면은 메쉬가 두 개가 돼서 무거워지는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두 번 그리는 거예요. 두 번 그리는 건데 되게 메쉬가 되게 하이 폴리곤이고 되게 복잡한 오브젝트고 그러면은 좀 성능을 많이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무거운 리소스를 쓰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배경 전체적으로 해버리면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배경에는 실루엣을 그리지 않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으로 배경에도 카툰 쉐이딩 적용하더라도 이 아웃라인은 그리지 않고 캐릭터에만 일반적으로 아웃라인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 주인공 캐릭터라든가 아니면은 화면 캐릭터가 나와봤자 많이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외곽선을 추가하고 싶다. 지금 딱 이 상태고 외곽선이 없으니까 뭔가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외곽선을 로봇에다가 외곽선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회색으로 외곽선 추가되는데 회색이라서 조금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검은색으로 이걸 검은색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뭔가 미국식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툰 쉐이딩 하면은 카툰 렌더링이라든가 아니면 툰 쉐이딩이다 그러면은 크게 미국식과 일본식 그렇게 좀 나뉘거든요. 그게 뭐랄까 표준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식 같은 경우는 음영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해요. 어둡게 하고 그래서 뭐랄까 그 색상의 경계가 명확하고 컨트라스트를 좀 세게 매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은 미국식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도 미국식 카툰 보면은 뭐 코믹북이라든가 그런 데들 보면은 이런 데 좀 역광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반대가 키라이트를 좀 두 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해 볼게요. 그래서 로봇에다가 예, 첫 번째 쉐이드맵을 검은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쉐이드맵은 파란색으로 빨간색이 날까? 파란색인데 그것도 좀 미국식은 DC나 마블 같은 거 보면 조금 색상을 어둡게 쓰거든요. 조금 어두운 파란색으로 하고 이걸 뭐야? 내가 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파란색으로 하고 조금 영역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칼질인 게 아니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은 조금 미국식 카툰에 흔히 쓰는 그런 컬러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식에서는 외곽선을 조금 두껍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6.4 정도 이러면 한 얼추 미국식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툰 쉐이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식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식 느낌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이게 메쉬를 두 번 그리는 거다 보니까 여기 눈썹 같은 경우는 좀 메쉬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메쉬를 좀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빈틈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아기 돼지는 한번 일본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도 쉐이더를 이 쉐이더를 이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 텍스처 서로 공유하게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컬러는 세 번째 거는 얘는 좀 채도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미국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컬러 단계를 명암을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식 같은 경우는 명암도 사용하긴 하지만 좀 채도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컬러를 바꾼다 그러면 명암을 바꾸는 건데 이 컬러를 설정하는 거 대신에 텍스처를 수정해서 좀 채도를 바꿔볼게요.
근데 채도를 바꾸는 건 좀 포토샵에서 만져야 되고요.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채도도 바꾸고 뭐 키 컬러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있네요. 네. 그리고 채도를 조금 빨간색으로 많이 가게 하고 이렇게 바꾸고 컬러 밸런스를 레드 쪽으로 레드하고 옐로우 레드 마젠타로 가는 게 낫겠다. 좀 티가 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른 이유 바꿔줍니다. 여기서 똑같은 위치 저장해서 위치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는 다시 똑같이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두 번째를 이 컬러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 컬러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이 부분 공유했던 걸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주면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회색이 더해진 대신 이제 채도가 바뀐데 좀 더 탁하게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한 거니까 대신 조금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빨간색을 섞어줘야겠다. 빨간색에 이 정도. 네, 오케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탭에 이런 걸 조절해주고 세 번째도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채도 같은 거로 건드렸을 때는 이렇게 칼같이 떨어진 것보다는 부드럽게 영역 경계를 채도를 바꿔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영역을 조금 더 넓혀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너무 부드러워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살짝 아니 뭐 어쨌든 예시니까 너무 다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아웃라인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빨간은 좀 그러니까 좀 어두운 빨간 이 컬러 정도로 외곽선은 두께 1 정도 이러면은 어느 정도 좀 요즘의 일본식 카툰 그런 느낌 정도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라이트를 좀 세팅을 해가지고요. 파워를 조금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실루엣이 좀 강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얘를 사이드 마스크로 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쳐주고 그리고 컬러를 조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뭐 핑크한 그런 돼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을 좀 여러 가지 조절하면 사실 그 파라미터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고 뭐 이니시브도 있고 어드밴스드 아웃라인 세팅에서 뭐 거리에 따라서 아웃라인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오늘 건드렸던 파라미터들만 만져도 되게 웬만한 그런 셀쉐이딩 느낌들은 아마 다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